우리 모두가 수학과 친해지길 바라며 카우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수학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해주실 세 분의 수학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등과학원 수학부 김영훈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박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수학과 이승재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수학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수학자 그러면 아, 우리랑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 뇌구조가 좀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평소에 들으시죠? 네, 그럼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수학자들은 왠지 다 MBTI 이런 거 하면은 막 아. S일 것 같다, 막 T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 근데 저는 뼛속까지 N인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S처럼 정말 현실적이었으면 수학과를 갔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T는 맞아서 뭐 사실 할 말이 별로 없긴 하지만 계산적일 거다, 암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계산을 잘해본 적도 없고 수학 문제에 대한 답을 쓸 때마다 내가 맞았을까 항상 불안했고 특히 이제 그 수학에서 많은 것들은 수라기보다 오히려 기호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숫자를 가지고 맞는 답을 내는 거에는 지금도 항상 잔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 근데 계산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제가 아는 수학자 중에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거는 일반인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점이네요? 계산을 못해서 수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계산을 되나요? 계산을 기하학으로 커버하려고 기하학적으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수학자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고정관념 중에 깨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렇죠. 제발 나한테 계산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이런 거 물론 건가요? 계산 잘하시는 수학자분도 계십니다. 네. 수학자라고 다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건 항상 아니다. 뭐 이제 뭐 N분의 1 이런 거 할 때면 야 너 계산 좀 해봐 그러고 핸드폰으로 계산해 저도 핸드폰 꺼내서 하거든요.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다 계산기가 있다. 아니 네. 귀한 저는, 재능을 네. 그런 사소한 데 쓰게 하다니. 그렇죠. 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우리 김 교수님은 이런 고정관념은 좀 깨고 싶다 수학자에 대해서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늘 집안에서 항상 한심하다 바보 같은 소리 많이 들어서 네. 수학자들도 똑똑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네. 수학자들은 똑똑하다. 약간 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처럼 주변에서 많이 인식하는데요. 지금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어서 그런 그렇죠. 건데 네. 소파에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분이 보기에는 그냥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수학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하십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늘 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시는 우리 김영훈 교수님께서 오늘 스토리텔러로 강연을 이끌어 주실 예정이신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대수기하학을 배워볼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안녕 대수기하학하고 이렇게 통성명하고 잠깐 알락말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오늘은 진면목을 알려주신다면서요. 대수기하학은 사실은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조금씩은 알고 있는 그런 수학입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역사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빛나는 천재들의 업적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오. 그래서 수학에서도 가장 어려운 학문으로 꼽히는 아주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예. 오늘 그 매력을 좀 여기 좀 빠져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빛나는 천재들이 이렇게 켜켜이 연구원 네. 역사가 쌓였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혹시 김영훈 교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항상 바보 같다는 소리를 하고요. 수학은 다른 학문과 달리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 대체되거나 네.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계속 쌓여나가거든요. 네. 뛰어난 천재들이 뭔가를 한층 올려놓으면 또 다른 천재가 와서 또 한층 올리고 네. 계속 높아져만 갑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학 같은 경우는 쌓이는 게 아니라 대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학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시대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다른 걸로 대체되는 거지 그 위에 쌓이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업적을 보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아예 틀린 것으로 보는 것들이 많대요, 지금은. 결국 수학 자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흥미진진하고도 매력적인 대수기하학 이야기 어떤 것부터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교수님?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좋아하실 만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 지폐 사진이 지금 떠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건 총 파운드잖아요. 그죠? 네. 50파운드. 50파운드 속에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옆으로 노려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에 있는 거는 누구실까요? 잘 모르겠고요. 오른쪽 위에 10이라고 쓰인 건 저는 저게 어느 나라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스위스. 네. 저게 스위스. 네. 아,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100프랑인 거죠. 네. 방크드 프랑스라고 써 있네요. 근데 지폐 모델이시니까 훌륭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신지 저는 통 모르겠습니다. 이승재 교수님 혹시 아세요? 아, 누구신지? 저는 사실 네. 저분들을 모르면은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앉을 자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렇다면 전부 네. 수학자이라는 그럼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그 동안 강연을 하면서 들으셨던 분들도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네, 네. 먼저 영국의 50파운드에는 이제 앨런 튜링. 아, 저분이 앨런 튜링. 네, 수학자이자 그 튜링 테스트의 뭐, 그 그쵸, 튜링. 그쵸. 오른쪽... 튜링 테스트를 아시네요, 근데. 네. 아, 인공지능의 시대에 튜링 테스트도 모른다나요? 제가 얼마 전에 영국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은행 가서 환전을 하는데 50파운드 지폐에 익숙한 얼굴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50파운드가 영국에서 가장 큰 액수의 지폐인데요. 지폐 속 인물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앨런 튜링입니다. 그 수학 기초론에 관한 연구에 시작해서 바로 현대적 컴퓨터 이론의 출발점이 된 거죠. 암호 해독을 통해서 전쟁 흐름을 바꿔놓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위에 분은 이제 스위스의 오일러. 오일러. 네, 오일러. 오일러는 좀 낯선 이름입니다, 저한테는. 네. 네. 그 아래가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만났고 오늘도 나올 이제 데카르트. 데카르트. 네. 데카르트의 파리. 네. 네. 그 옆에 왼쪽 아래가 이제 독일의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 가우스. 저런 분들이 정말 다 돈에 있을 정도로 이제 나라에서 저렇게 업적을 기려주신 거죠. 네.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 지폐에 과학자가 올라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지금 올라 있으신 분은 신사임당님. 네. 저의 직계 조상이기도 하시고요. 아, 신사임당 신예리. 아, 네, 네. 그러니까요. 평산신가입니다. 깨알 정보. 네. 그리고 세종대왕님을 과학자라고 하기는 아 면모가 약간은 근데 과학자여서 네. 넣은 것 같지 않은데 네. 그거는 네. 아닙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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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님은 어쨌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우리가 한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어 저의 조상님 전주이십니다. 깨알 정보. 만약에 우리나라도 수학자를 지폐 모델로 넣는다면 어떤 분을 넣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좀 시간이 지나서 허준희 교수가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 저는 임덕상 교수님도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사실은 지난 시간에 한국의 대수기하의 뿌리를 내리신 분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죠. 네. 뭐 임덕상 교수님도 그렇고 허준희 교수님도 그렇고 아무튼 수학자가 지폐 모델이 되는 날이 우리나라도 언젠가 오겠죠. 그쵸. 그런데 이 수학자들을 유럽에서는 이미 지폐 모델로 등장시킬 정도로 관심이 큰 건데 네, 맞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수학에도 좀 변화가 생긴 거 아닌가요? 아, 뭐 몇백 년이 가도 못 풀어, 뭐 그다음에 여러 수학자가 달려들었는데도 못 풀어, 뭐 이런 난제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인공지능이 그 난제들을 손쉽게 푸는 뭐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고 있나요? 어때요?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올 초에 어느 기사에서 새로운 타원 곡선 패턴을 인공지능을 가지고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본 적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혹시 아세요? 아, 네. 거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인 교수님, 이규환 교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AI가 아직까지 난제를 직접 풀어내고 증명을 하는 거는 아직 굉장히 어렵지만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계산을 손쉽게 해내고 발레를 찾아내는 데는 정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거 한 100개 계산해봐 하면 벌써 힘든데 네. 인공지능할 때는 이거 100만 개 계산해봐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했더니 새로운 패턴, 사람이 차마 이제 보지 못했던 이제 타원 곡선에 나오는 그런 패턴을 이제 발견했다. 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쪽을 연구를 지금 활발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패턴을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워질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데 네, 새로운 그런... 타원 곡선을 발견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지난 시간에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풀 수 없다는 것이 그걸로는 타원 곡선을 그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에 없던 타원 곡선을 새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뭔가 그걸로 인해서 풀지 못하던 문제를 풀 수 있게도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기대하시는 거겠죠. 아직까지 그걸로 어떤 난제가 풀렸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저도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그냥 타원 곡선을 생성해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고유값들 같은 게 있는데 그거의 패턴을 봤더니 신기한 모양이 생기더라 같은 네. 걸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또 타원 곡선도 발견하고 이래도 뭔가 인간 수학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부분이 있겠죠. 네, 아무튼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든지 알파 지오메트리라는 구글 딥마인드사의 프로그램이 수학 올림픽 문제를 아무리 잘 풀던 간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수학 문제가 탁월하게 풀렸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행복을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수학자들이 난제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 힘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게 주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큰 즐거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인공지능이 절대 따라할 수 없다. 근데 모든 인간이 수학을 풀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진행장님이 얼마 전에 그 발레에 대해 책도 쓰시고 이제 배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에 대한 많은 TMI가 노출되는 네.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자세 같은 거를 이제 맞아요. 혼나고 이제 고통받다가 네. 한 번 그래도 칭찬을 듣거나 한 번 좋은 맞아요. 자세가 나오면은 그때 기분이 너무 좋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제가 그 굉장히 어려워하는 턴 동작이 있는데 그거를 막 몇십 번을 하는데 안 되다가 한 번 굉장히 제대로 잘 돌아지면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받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수학도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어떤 그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해결하게 맡기면서 시간을 제한을 가능하면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 풀리던 거를 뭐 하루든 이틀이든 붙잡고 있다가 한 일주일쯤 붙잡고 있다가 풀렸을 때 애들이 그 통쾌감을 경험하게 그게 부모가 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그 통쾌감이 그 희열이 그 다음부터 새로운 동력이 되고 오래가고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수학이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걸 못해요. 참 부모들이. 네. 그렇죠? 네. 교수님이 네. 이 수학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교수님. 수학의 즐거움을 네. 알려줘라. 네, 네. 네. 시험이나 성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재미로 하는 수학이 얼마나 즐거운지 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진행자님. 네. 여기 칠판에 네. 사각형을 아무렇게나 그려보시죠. 네. 사각형을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리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사각형? 네. 아무 사각형이요? 사변, 그냥 변만 네 변이 네 개인. 굉장히 못생겨도 좋습니다. 어휴, 잘 그리셨네요. 이 정도면 못생겼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또 어떻게 못생기게 그려야 될까요? 얘는 좀 약간 곡선이 되는데 직선이라고 직선이라고 해주세요. 착한 사람 눈에 남아 직선으로 보일 거. 그냥 뭐 일반적인 것도 하나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애도 그리고. 다 그리셨으면은 네. 각 변의 중점을 가운데 점을 하나씩 찍어주십시오. 중점이라면 요 가운데 네, 점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점을.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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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직선이라고 치면 네. 여기. 네. 여기. 네. 이 네 점을 연결해서 다시 사각형을 만들어 보시죠. 네 점을 연결해서 사각형이요. 그런데 네, 네. 이게 딱 제가 가운데를 딱 한 게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착한 사람 눈에는 다 예쁘게 보이나요? 뭔가 얘들은 아무렇게나 그린 사각형인데 중점을 네. 연결하니까 네. 뭔가 패턴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익숙한 사각형의 형태가 나오죠. 굉장히 이상한 사각형이 아니고요. 네. 이게 다 평행사변형이라는 사각형이 나옵니다. 얘랑 얘랑 평행이고 얘랑 네네, 얘랑 평행이고 네네, 얘랑 네네. 얘랑 평행 얘랑 얘랑 평행이란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한 사각형을 그리더라도 중점을 연결해서 다시 사각형을 만들면은 항상
마법처럼 평행사변에 나타납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게 무슨 법칙이 있나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런 게 실제 속임수가 아닌 진짜 마법인 거죠. 이게 이제 네. 바리뇽의 정리라는 건데요. 바리뇽의 정리? 네네. 네. 저기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네. 쟤는 진짜 똑바로 그려진 네. 제대로 된 사각형. 일단 평행사변이 나타난다는 걸 관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왜 그럴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번 저기 점선으로 표시된 선분 BD를 한번 긋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벼락처럼 문제가 딱 풀려요. 그냥 선을 하나 그었을 뿐인데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보입니다. 네. 위에 있는 삼각형 CFE하고 네. CDB를 보시면 닮은 삼각형입니다. 아. 왜냐하면 길이를 반으로 했기 때문에 1대2니까 그러네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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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두 개가 닮았기 때문에 두 개의 선분 FE랑 DB가 서로 평행합니다. 네, 그러네요. 아래 삼각형도 마찬가지죠. 삼각형 ADB와 AGH가 서로 닮았기 때문에 오. 선분 DB랑 선분 GH가 서로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AGH랑 CFE는 안 닮았는데 저 DB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저 위에 있는 두 개하고 아래 있는 두 개는 닮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선분 DB를 긋고 나면 선분 FE랑 선분 GH가 모두 평행이 DB랑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지금 답을 빨리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고민을 하고 나서 하다가 네. 우연히 한번 선분을 긋게 되면 네. 갑자기 벼락처럼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칠판에 제가 삐뚤삐뚤 그려놓은 사각형도 그림 속에 선분 DB 같은 거를 다 그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떤 사각형을 가져오더라도 네. 똑같은 논증으로 평행사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기하학을 되게 좋아하고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이런 짜릿함이 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저렇게 선분 하나 그었을 때 벼락처럼 답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거든요. 이게 제일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저한테는. 네. 저를 좀 설득하기 위해서 더 네. 재밌는 예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알려진 예인데 이거는 이제 쾨니스베르크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에 이제 두 개의 큰 섬이 있고요. 그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분들이 산책을 즐기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일곱 개의 다리를 지나는데 한 번만 지나고 모두 지나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리가 일곱 개라고 하셨는데 모든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서 산책을 할 수 있겠냐? 네. 산책을 할 수 있느냐? 네. 네. 산책을 하는데 똑같은 다리를 두 번 건너기 싫은 겁니다. 두 번 네. 건너기 싫다. 네. 출발은 어디에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A에서 하셔도 되고 뭐 D에서 하셔도 되고 뭐 B에서 하셔도 되고 그 당시에 뭐 동네 사람들의 유희였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순재 교수님 해보세요. 제가요? 네. 교수님이라면 어떤 순서로 해가지고 산책을 해보셨어요? 그럼 네. 저는 산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A가 가장 이제 처음이니까 A에서부터 간다고 하면은 C랑 D를 한번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럼 다시 A로 왔겠죠. A랑 B를 또 왔다 갔다 하고요. 네. 한 번씩 그다음에, 했고. 네. 이제 갈 데가 2밖에 없죠. 네. A, B, C, D를 다 갔으니까. E로 가서. 네. 근데 E로 가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이제 남은 다리가 두 개죠. F랑 G를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G를 가면은 D를 또 가야 돼요. 그렇죠. G를 가면 더 이상 F를 갈 수가 없고 F를 가면 더 이상 G를 갈 수가 없겠죠. 없어. 그러니까 제가 A에서 출발했더니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이순재 교수님에서 안 되면은 저희가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답이 있기는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요. 아는 네.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하지만 어쨌든 진짜로 한두 시간씩 들여서 충분히 생각해 본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던져요. 내가 오일러 선생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오일러의 네네 오일러 선생님이 해결하신 유명한 거예요? 문제고요. 그래서 오일러 선생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오일러 선생님은 이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다리가 있죠. 다리를 건너는데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문자 C 같은 다리가 있으면 남에서 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북에서 남으로 올라올 수도 있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한 번만 건너기로 했으니까. 소문자 E 다리 같은 경우는 동에서 서로 가든지 서에서 동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둘 다 할 수는 네. 없으니까요. 네. 건너는 방법 두 가지가 되네.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그렇죠. 근데 일곱 개의 다리가 있으니까 건너는 방법 수는 2의 7승. 그렇죠. 2의 7승. 128가지입니다. 그래서 128가지를 종이에 나열을 하는 거예요. 종이에 나열을 해보고 각각의 경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한번 해보시면요. 저거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저 지도를 그리는 게.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가운데 섬을 한 점으로 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랑 C도 그냥 한 점으로 표시하고 D도 한 점으로 표시하고 막 쓰다 보면 귀찮아서 이렇게 하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네. 저게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간 게 바로 그래프라는 출발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래프라고 그러거든요. 지도를 저런 식으로 단순화하는 그렇습니다. 것을 그래프라고 네. 하고 네. 그 저렇게 그래프를 처음 그리신 게 오일러 선생님이에요? 네. 네. 오일러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네. 그래프 이론이라는 새로운 수학의 분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문자 ABCD를 꼭지점이라고 하고 소문자 ABCD EFG를 변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지점과 변으로 이루어진 그런 기하학적인 도형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벌써 그래프 이론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경우를 128가지 경우를 하나씩 하나씩 따지다 보니까 요는 왜 안 되고 얘는 왜 안 되고 얘는 왜 안 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꼭지점 A 같은 대문자 A 같은 경우에는 네. 연결된 선분이 A, B, C, D, E 다섯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홀수점입니다. 홀수. 네. 네. D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홀수점. 세 개. 홀수. 네. 네. C나 B도 마찬가지로 세 개씩 연결되기 때문에 네. 모두 다 홀수점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저게 짝수면 가능하고요. 아, 홀수점의 개수가 두 개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요. 홀수점의 개수가 없거나 두 개 네, 이하일 네, 때 네, 가능해요. 네, 근데 네. 저희는 홀수점이 네 개라서 네, 불가능한 불가능합니다. 거예요. 아. 홀수점에서 시작해서 홀수점에서 끝나야 되는구나. 홀수점이 있으면 거기서 시작하든지 끝나든지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통찰이 따라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까 홀수점이 두 개 이하여야 한다는 게 시작하거나 네. 끝나야 되기 때문에 네, 두 개 네, 이하여야 네, 한다는 네, 그런 네,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네. 반드시 뭐 홀수점, 짝수점을 따지지 않고 128개의 경우를 다 확인해 봐갖고 안 된다라고 해도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풀린 건 풀린 거죠. 네. 그런데 왜 오일러 선생님의 풀이는 모든 일들이 칭송을 하지만 왜 저의 단순 무식한 풀이는 어떤 사람도 어떤 교과서에도 언급이 안 되는 걸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아,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이죠. 근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베니스 베르크를 떠나서 이탈리아의 베니스로 가보면 됩니다. 베니스에는 수로가 많이 있잖아요. 다리가 420개가 있습니다. 오. 420개의 다리를 저렇게 경우의 수로 나눠서 생각하면 거의 예, 420승이면 아마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많지 않아요, 혹시? 아,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평생? 여기서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베니스의 모든 다리를 한 번씩 건너는데 모든 다리를 다 지나갈 수 있겠는지. 오일러 선생님의 풀이는 이 경우도 불과 몇 분 만에 답을 줄 수 있는데 저희 단순 무식한 풀이법은 뭐 우주가 끝날 때까지 확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의 힘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의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일러의 이 풀이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프 이론이라는 새로운 수학 이론이 생겼고요. 요즘 물류나 데이터 분석 또는 네트워크 설계할 때 그래프 이론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는 뭐 다리를 한 번씩 건너는 것처럼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네트워크 이론? 그건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점에서 이 인터넷이 온갖 군데 이제 거쳐서 가는 이게 중계소 같은 게 있을 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래프로 똑같이 비슷한 방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굉장히 현대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이 오일러의 네, 공식이라는 맞습니다. 게. 맞죠. 연결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특히 요즘 신경망이나 이런 것도 결국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제 점과 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분류하기 위해 또 이해하기 위해 이런 그래프 이론이 많이 쓰이고요. 조금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걸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러니까 저 지도에서 그래프로 오게 된 게 되게 위대한 게 아 우리가 저 다리를 어떻게 건너는지는 얘가 북쪽으로 50도에 있든 40도에 있든 뭐 얘 길이가 5m든 50m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섬과 다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구조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저 지도같이 정확한 섬의 전체 넓이와 지형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데이터는 저렇게 간략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그 발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구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대수학이 다루는 구조. 네. 그래서 네.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지하철 노선도인데, 아. 지하철 노선도를 생각해보면 저희한테 네. 중요한 건 사실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가는 게 몇 정거장인지, 뭐 환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디서 각... 환승하면 제일 최단 거리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얘가 실제로 지도상에서 뭐 어디에 있고, 얘는 어디에 있고, 얘는 어디에 있고, 사실 그렇게 맞아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하철 노선도를 네. 얘기하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다 그래프 이론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표시를 할 거냐 네.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스위스 프랑에 오일러님 네. 그 네. 수상이 있어서 네. 아니 얼마나 중요한 분이길래 이렇게 지폐 모델까지 되셨나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폐 모델이 될 자격이 충분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오일러를 자꾸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오일러는 사실은 저의 선생님의 선생님, 선생님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저 학문적 조상님이시기도 합니다. 학문적 조상님이요? 네, 네. 그 수학자들은 족보가 있는데요. 아, 지금 족보가 네. 화면에 네, 떴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의 족보입니다. 저의 지금 맨 아래쪽에 보니까 네, 맨 아래 영훈 킴 이렇게 네, 이게 젊고요. 예일대에서 박사학위 받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 선생님, 네. 예일대. 그, 이제 네. 저의 선생님이 런일리 교수님이시고요. 네. 그분 선생님이 프랭크 레이먼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디 있나요, 오일러는? 오일러는 저 3번에. 3번. 3번. 그러니까 11대 할아버지. 네, 맞습니다. 오일러 선생님은 바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셨네요. 네, 스위스에서 네. 베르누이에 사살을 했고요. 네. 저는 베르누이 가문에 속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학자 네. 가문 중에 가장 뼈다 있는 가문. 네. 가장 뼈다. 네.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두 분 선생님이 네. 조상 자랑 좀 해보세요. 네. 우리 김 교수님 저 베르누이 가문이 제일 뼈다 있다고 하시는데. 힐버트 다이비드 네. 힐버트가 제 7대 조이십니다. 아,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네. 또 다른 지폐에 있었던 가우스가 저의 11대 조. 아, 지금 두 분은 지폐 모델인데 지금 네. 힐버트 지폐 모델이 아직 안 돼서 선생님 네. 어떻게 그냥 동의해 드려야 되나요? 제일 뼈대 있는 네. 가문이다? 뭐 그렇죠. 빠른 수긍을 하셨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한 학문의 조상님들 얘기까지 해봤는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오늘 대수기하학 시간이라. 네, 맞습니다. 대수기하학이 뭔지 네, 네, 한번 네. 짚어보고 갈까요? 네. 네.